자, 여러분들, 우리 몸의 혈액순환에 가장 필요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근육을 꼽으라면 단연 첫 번째는 종아리 근육입니다. 자, 심장에서 이렇게 혈액을 이렇게 뿜어내잖아요. 그러면 가장 멀리 있고 게다가 발에 있으니까 중력을 거슬러서 마지막으로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함께 할 종아리 근력과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종아리 근육을 이렇게 표현해요. 종아리 펌프 기능이 있다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던 혈액이 안전하게 위로 원활하게 올라올 수 있게끔 근육의 속에 포함된 그 핏줄의 혈액들이 이렇게 근육이 수축 이완하면서 원활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자다가 발저림으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 포함해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혈액순환에 개선될 수 있는 동작들을 제가 꼽아봤으니까요. 지금부터 10분 동안 스트레칭과 효과적인 근력운동 함께 해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벽 가까이 있으시면 돼요. 저희가 필요한 건 벽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칭인데요. 자, 잘 보세요. 발 뒤꿈치를 벽에 가장 가까이 이렇게 쓱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하실 때 반드시 신발을 신고 하시고요. 그러면 뒤꿈치가 벽에 가까이 가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우리가 안정적으로 벽을 살짝 이렇게 기대기만 하더라도 뭔가 여기에서 이렇게 늘어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그냥 호흡 조절하시면서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잠깐 버텨주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냥 쓱 늘어나는 느낌도 들고 뭔가 찌릿찌릿한 느낌도 같이 동시에 느껴지는데 괜찮아요. 반대쪽 같이 가져가 볼까요? 뒤꿈치를 이렇게 끝까지 밀어주시고요. 별다른 노력할 필요 없이요. 그냥 뒤꿈치가 뒤쪽으로 밀려나지 않게끔만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렇게 버텨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가 조금 원활해지시면 뒤꿈치를 뒤쪽에 있는 발 뒤꿈치 살짝 들면서 몸을 벽 앞으로 조금 가까이 가져갈게 이 정도만 하시면 와 이거 뭐 상당히 시원해요. 즉각적으로 종아리가 찌릿찌릿하면서 스트레칭 되는 느낌 괜찮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근력 운동인데요. 간단해요. 벽에 적절하게 거리를 두신 다음에 벽을 이렇게 지지하시고요. 뒤꿈치를 끝까지 쓱 끌어올렸다가 내려가는 동작이에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뒤꿈치를 끝까지 쓱 끌어올렸을 때 정점에서 잠깐 멈추셨다가 내려가는 속도를 천천히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다시 탑 포지션까지 한 번에 쓱 끌어올렸다가요. 잠깐 버티고요. 내려가는 속도를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잠깐 휴식하시고요. 내 머리가, 정수리가 하늘을 가장 높게 올라가게끔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안정적 유지하시고 천천히 뒤꿈치를 끝까지 쓱 올리시면 지가 날 것 같은 약간 불편함을 잠깐만 버티셨다가 천천히 하나, 둘, 셋 내려왔죠? 다시 끝까지 한 번에 쓱 올라갔다가요. 천천히 내려가시면서 버티면서 스르르 다시 한 번 더 가볼까요? 쓱 탑 포지션까지요. 그리고 버티면서 내려가죠. 마지막 한 번만 더. 쓱.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자, 다시 스트레칭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자, 두 손을 뻗은 상태를 벽을 짚었죠. 한쪽 발을 뒤쪽으로 끝까지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자, 이 지금 저 자세를 보시면 뒤꿈치, 뒤통수부터 등, 엉덩이, 발 뒤꿈치까지가 이렇게 일직선 상태에 유지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벽을 살짝 밀어주는 느낌을 주고 계시면 저희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종아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셔도 여러분들 느껴지시잖아요. 지금 뭔가 타이트하게 쫙쫙 늘어난 느낌이 보여주시죠? 오케이. 자,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자, 벽은 안정적으로 밀어주신 느낌 두시고요. 한쪽 발은 저 뒤쪽까지 끝까지 보내시게 되면 오케이, 그렇죠. 자, 코로 호흡 들이마시고요. 입으로 편안하게 쓱 내쉬면서 자, 그럼 저희가 좀 집중해야 될 건 발을 뒤로 멀리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낸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뒤꿈치에 테이프를 쫙 붙여놨어.
이런 느낌으로 끝까지 조금 밀어내시면서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스트레칭. 오케이. 자, 이번엔 다시 근력 운동인데요. 조금 전에는 두 발로 이렇게 들어 올려 봤잖아요. 이번에는 한 발입니다. 두 발을 살짝 모으신 상태에서 살짝 한 발만 떨어뜨려 주시고 천천히 올렸다가 다시, 맞아요. 이게 한 발로 하시게 되면 우리 몸을 한쪽 종아리로 지지해야 되니까 단계가 좀 올라갔죠? 끝까지 올렸다가요. 천천히 버티면서 털썩 떨어지면 안 돼요. 최대한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버티면서 안정적으로 스르륵 내려오시면 돼요. 자, 잠깐 쉬시고요. 하시다가 약간 불편한 느낌 드시면은 이렇게 셀프 마사지를 하거나 동작을 조금 휴식을 더 가져가셔야 돼요. 자, 다음 반대쪽 한 발로 올라가죠? 그렇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한의 높이까지 이렇게 쓱 올라갔다가요. 그리고 버티면서 다시 내려오고 다시 쓱 그리고 버티면서 내려오고 다시 하나 둘 셋 쓱 다시 버티면서 오케이. 자, 약간 오롤하면서 막 시원한 느낌이 약간 공전하죠. 자, 10분만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많은 변화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약간 리듬에 맞춰가지고요. 하나, 둘, 하나. 좀 부담을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하나, 둘. 자, 한쪽 뒤꿈치 올렸다가 내렸다가. One and two. One, two. 조금 밝고 경쾌하게. 한쪽, 한쪽. 시룩시룩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쵸? 자, 벽을 살짝 지지하고 있으면 훨씬 안정감을 주시면서 동작을 하실 수가 있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조금 올라간 쪽 발이 조금 많은 높이를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조금만 집중하셔가지고요. 자, 안정적으로 호흡 유지하시면서 원, 투, 원, 투. 자, 리듬감 있게 원, 투. 그렇죠. 뭔가 벌써부터 몸에 심장도 조금, 그쵸? 조금 더 빨리 도는 것 같고 흐름이 조금 더 개선되고 있는 느낌 드시죠? 호흡은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오케이. 자, 동작을 이번에는 킥 동작을 같이 가져가 볼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발을 뒤쪽으로 보냈다가 무릎을 끌어올리면서 자, 다시 하나, 둘. 자,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여기서 무릎을 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강하게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내 뒤꿈치가 사실 여기 운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호흡을 후 내쉬면서 항상 탑 포지션에서 잠깐 멈추는 듯한 느낌. 원, 투, 쓰리, 후. 그렇죠. 다시 하나 둘 셋 후 오케이. 약간 지가 날 것 같고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면 강도를 조금만 낮추시면 돼요. 그래도 함께 해주실 거죠. 자, 다시 반대쪽 두셨죠. 올라가면서 킥 다시 천천히 내리고 원 투 쓰리 다시 안정적으로 동작을 우리 안전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벽을 안정적으로 지지하시면서 마지막. 와. 자, 오늘 10분 운동이니까 마지막 동작은 조금 전에 다뤘던 스트레칭 동작으로 가져가 볼게요. 자, 동작하셨던 동작이죠? 자, 벽을 안정적으로 밀어내시면서 자, 동작이 끝났으니까 코로 호흡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뒤꿈치를 계속 바닥 쪽으로 밀어내세요. 자, 저희가 스트레칭 할 때는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한 자세에서 고정하고 있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논문 결과들이 많아요. 자세를 세팅하고 적절하게 조금 늘려주는데 오케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반대쪽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발을 끝까지 보내셨죠? 오케이.
가슴은 좀 약간 이렇게 크게 이제 열어주시고요. 턱도 당기고요. 자, 머리 뒤쪽부터 등, 엉덩이, 뒤꿈치까지가 완전하게 일직선 상태에 놓여져 있어 이런 느낌을 조금 가지시면서 동작을 하시고 벽을 약간 밀어낸 느낌을 주시게 되면 오히려 내가 뒤꿈치를 바닥으로 강하게 밀어내는 느낌을 더 추가로 부과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자, 어떻게 좀 약간 여기가 막 이렇게 실룩실룩 거리는 것 같고, 그렇죠? 동작을 근력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수축도 하고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소대에서 말씀드렸던 종아리 펌프 기능이 원활하게 살아났을 겁니다. 자, 하루에 한 번 정도 해주시는 건 전혀 부담 없으니까요. 동작 꾸준하게 하시고 우리 혈액순환 건강 다 같이 챙겨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